다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3킬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선봉 올킬 직전입니다. 김구현. 그리고 3명 잡았기 때문에 거의 SX는 이번 시즌, 포스즌 거의 갑니다. 네. 이게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동이 마지막에 나와서 김구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명의 저그카드를 SX가 꺼내들으면 그 변수를 이재동 선수가 다 감당해 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김영수 나오고 조일장 나오고 마지막에 뭐 김윤아이 나오면 특히나 김윤아이 나오면 이거 이 싸움 몰라요. 아 그리고 아 팬들이 너무 저그저그만 보시면 약간 지루하실까 해가지고 지정수를 누르면서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도 있죠. 아, 뭐 여유가 있어요. 김은동 감독은 거의 다 갔거든요. 그렇죠. 뭐 저그전에 특화된 김윤호 선수도 있고요. 정말 카드가 많은 SX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여유롭게 경기를 플레이하면 펼치면 되겠지만 그래도 김구현 선수 개인 욕심으로는 정말 네. 야 정말 잘 그리셨는데요. 네. 아 그래도 야. 감사합니다. 예,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상대 공들여 그리셨어요. 네. 네. 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취업을. 부러워요. 네. 부럽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네. 약간 화끈거리네요. 네. 꽃미남 강민이 그런 얘기 하셨고요. 자, 입구 쪽, 네. 1분 만에 그림 그리신 분들 계신데, 하여튼, 네. 일단, 김구현. 아, 송병구, 김태경도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이영우도 뭐 상성사 안 무서워할 수 있어. 근데 이재동은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야 오늘따라 페이크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오늘 좀 반전이 있어요. 네. 다음 그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갖고 하시네요. 네. 야 일단은 네 김구현 선수가 전진 스케이트라는 전략을 꺼내 들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재동 선수는 선수 포니프로 선택하긴 하였지만 오버로드 정찰이 첫 정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질럿을 모아서 한번 공격을 간다면은 이거 한번 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뭐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아 뭐 설마 뭐 게이트 두 개 지으면서 뭐 하드코어 러쉬 뭐 질러 러쉬 오겠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아 앞마다 더블 렉서스 가져가면서 이제 캐논을 수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재동 선수가 이 투저글링 이후에 드론을 생산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빨리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4저글링 네. 빨리 저저글링 잡고 그리고 가라바니 한번 가봐야 돼요. 라바를 아낄 거예요. 라바 안 돌릴 거예요. 딱 네. 보고 나서 라바를 돌릴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불안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안 돌리잖아요. 네, 정은이 어디로 예. 갑니까? 일부러 라바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레스터스가 보통 정석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고 나서 네. 라바를 돌리자. 김규현 네. 운영할 생각 없는 겁니다. 자, 라바 안 돌아가죠? 예, 일단 3회 처리를 지었고요. 세 번째 예. 처리를 앞마당 해처리를 지었고 이제 남는 돈마다 예, 저글링이든 드론이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글링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드론이면 큰일입니다. 예, 답은 간단해졌어요. 네. 막으면 거의 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도. 김규현 선수 이재동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저글링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저글링 나올 겁니다. 드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글링. 네, 병력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올킬 해야 되거든요. 막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질럿이 굉장히 잘 썼어요. 야, 네. 이제도 흔들리나 이거? 저 들어. 자, 성큰 하나 짓고 아, 이게 저글링이 빠져있어서 순간적인 질럿이 오지 못한다라는 점. 자, 잘 질럿해야 돼요. 근데 3질럿에 3프로브. 3프로브가 상당히 네. 약각이거든요, 지금요. 포지션이 좋아요, 김규현. 포지션이 네. 좋아야죠. 서클 완성시켜야 돼요. 서클 완성시켜야 돼요. 아, 결국에 라바를 모으고 있다가 저글링이 생산한 점이 자, 일단 그래도 프로브 3개가 있기 때문에 네. 김규현은 프로브 3개를 믿어요. 네. 프로브 3개. 곧 서클 완성시켜야 돼요. 서클 완성되기 전에 김규현을 밀어내야 되는데 네. 이재동이 이거 막는 그림인데요. 서클 완성. 야, 저 프로브 3개는 네. 예, 질럿의 공일업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야 이재동이 아주 눈치가 빨랐어요. 야 김구현 선수 예, 좀 이재동 선수와 이제 중후반 운영에 부담스러워서 전진 투게이트 전략을 생각을 했는데 야 이재동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막았는데요. 예, 예. 그리고 추가 질럿 들어가 잡아주고요. 서커들 기본방어 됩니다. 질럿 러시가 막힌다고 해서 예 완전히 막 지금 바로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지금 저우가 굉장히 유리해진 네. 거거든요. 아, 중장기 전까지 토스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게 올인성 공격입니다. 예, 이런 거 운영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아 둘러싸네요. 그래서 뭐 이재동 선수도
완벽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 앞마당 쪽의 해처리를 예, 취소를 하면서 그 남은 자원으로 선구 콜로니와 그 저글링스를 돌렸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예,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예. 드롭이 있었죠. 지금 뭐 이것저것 빌드는 완전 꼴짱됩니다. 예. 원래 전지 투게이트를 하고 난 뒤에 질런 러시가 막혔을 때 그 프로토스 딜레마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질런 러시를 다시 감행하자니 선구 콜로니가 있고 가스가 너무 느려서 가스 느리니까 자원 없으니까 가스 느리고 사이버네스코 느리고 앞마당 없으니까 토스가 할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빌드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찰이 일단 지금부터는 막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히드라가 올지 언제 미탈리스크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앞마당 넥서스를 가져가 준다고 한다면은 캐논은 막혔어요. 정말 니코 네. 쪽에 뭐 3캐논, 본디 쪽에 3캐논, 캐논 도배를 해야 됩니다. 야, 이제 불안불안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유닛이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뭐 러커가 와서 버로우가 돼도 게이트는 다 날아가는 거고 예, 뮤탈이 뜬다고 하더라도 되게 무서운 거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고현 선수가 앞마당 넥서스 이후에 테크트리를 따라가기에는 아예 그냥 캐논 숫자를 너무 건설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을 포기하고 본진의 테크트리를 올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본진 테크트리를 올리더라도 이재동 선수가 한번 페이크로 예, 3회처리를 가져가지 않고 바로 퇴처를 해서 바로 레어를 타기 때문에 예, 김구현은 커서가 뜨기 전에 캐논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무탈리스크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럴 때는 뭐 다르게 이제 경기를 진행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선택은 안 하지만 그냥 게스톰은 이제 짓지 말고 앞마당 멀티 하나 올리고 예, 다시 미네랄 멀티까지 트리플 넥서스를 가져간 이후에 캐논으로 방어하면서 투스타 올려가면서 중장기전을 도모하는 이런 빌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입구 쪽을 막아놓으면은 멀티 한 군데가 아니라 멀티 두 군데가 있는 그런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을 좀 바탕으로 캐논을 수비해가면서 투스타 이런 빌드도 사용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런 선택은 안 했어요. 네, 이정도 타이밍입니다. 고스파이어가 이제 벽지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병도 나올 거거든요. 예. 다시 예, 한번 질러넣으시 이재동 선수도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예, 프로토스에게도 올인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야 지금 삼성까지 완성되는 걸 보고 김구현이 예, 캐논 잘 건설해줘야 되는데요. 네, 질러 10개 왔습니다. 10개 예, 이럴 때는 진짜 오버로드의 힘이죠. 다 보고 있는데 질러시 예.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언제 출발을 하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성큰 세기에 저글링 나오고 드론 뛰쳐나오면서 꾸역꾸역 이거는 막을 수도 있거든요. 안쪽에 뭐 가스멀티 쪽에 해처리를 폈다라고 김구현 선수가 만약에 착각을 한다면은 정말 뮤탈스크의 경기가 끝나거든요. 네. 지금요 포지가 아 그래도 포지가 다행히 올라가네요. 야, 근데 아 근데 로보틱스 예, 예 아무래도 이재동이 그냥 뭐 가스멀티까지 들어가면서 좀 부유하게 경기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나요? 네 바로 뮤탈 교체 넣을지 모르는 예. 거예요. 타이밍 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서 컷에 한두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이 좋습니다. 네 처음에 두 개 전진을 잘 때부터 안 되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작전이 안 그려지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 리버를 동원해서 이 서클 라인을 좀 무력화시키면서 질럿과 함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마지막 공격도 아 이재동의 뮤탈리스크의 예, 공격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나왔어요. 뭐 뮤탈로 꼭 본진을 초토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에 있는 게이트만 정지를 해줘도 일단 질럿 맞고 달려가도 돼요. 덕후 되게 이 비슷한 질럿 이게 잠재되는 건데 덕후는요 야 이 질럿으로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야 네, 뭐 성큰 한 개만 부수고 돌아가는 네, 질럿의 모습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예. 네, 얘는 나중에 게이츠 장악당이다. 게이츠 장악당해요. 아 이제는 앞으로 남은 거는 리버 경제밖에 없는 거고 리버 경제 예. 아 김경현 선수 잘 싸웠어요. 예. 잘 싸웠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투게이트 전략 나쁘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재동의 눈치가 너무나 빠른 상황이었고 그게 막히면 사실 어려워요. 경기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심대삼이라는 그 압도적인 열세 뭐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그런 과감한 작전 필요했었고 이재동 슬슬 이제 얼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 안 좋은 상태도 컨디션 안 좋은 상태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이겨서 본인 스스로 화를 풀고 본인 스스로 씻기고 본인 스스로 땀을 내야 돼요. 즐겁게. 네, 그런 부담감들을 좀 더 집중하면서 경기만 집중하는 경기 컨트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상황에 맞춰서 김구현이 변수를 두는 전략을 썼지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자 이제 김은동 감독은 자, 이제 슬슬 이재동 잡기 시나리오 들어가자! 그렇죠.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상황인데 이재동 잡기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예요.